김성진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분명 이겼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 것입니다. 5년 동안의 거짓 정권을 우리가 심판한 것입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 것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충남 강경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왜 이런 식의 삶을 살아 있는가? 그 뒤에는 거짓을 삼는 좌파들 때문에 제 삶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태극기와 성조기 그러한 삶을 제 선친이 지내셨습니다. 제주 4.3 사태 때 미 군사 고문단의 통역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했던 제 선친은 대학 후배인 김달삼이라는 자 때문에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이라는 저 악랄한 정치인에 의해서 제의 삶과 제 선친의 삶이 철저하게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국가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국가 학살의 앞잡이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그 힘들게 만든 좌파 세력들에 맞서서 싸운 제 선진과 제 삶이 왜 국가 폭력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어떠했습니까? 2018년 4월 3일 4.3 사태 추념식에서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던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선전포고할 이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4.3 사태 때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희생이 어떻게 군경에 의해서 학살된 것으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까? 남로당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은 당장 이 자리에 나와서 석고 대죄를 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순 반란 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대구 폭동이 대구 항쟁으로 둔갑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 악랄한 문재인 정권의 제약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25 당시에 3대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함흥에선 후퇴하는 자들이 동굴에 민간인을 가두고 폭발을 해서 수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신천리에서는 수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그것을 미군에 의한 희생이라고 둔갑시켜서
미군에 대한 지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역사 왜곡입니다. 좌파에 대한 역사 왜곡입니다. 이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못은 법대로 심판하고 수사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법대로 좀 하라, 법대로! 수사도 법대로! 심판도 법대로! 처벌도 법대로! 법대로! 그래서 문재인과 저 일당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